눈이 쌓이네요. 이렇게 눈이 쌓이는 날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더더욱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에반이에요. 눈이 쌓이네요. 많이 쌓였네요. 이 눈이 녹아갈 때쯤 그녀에 대한 기억도 잊혀져 가겠죠. 안녕하세요. 피닉스예요. 오. 눈이 쌓이네요. 코에도, 눈에도, 머리에도. 머리엔 비듬 아니에요? 비듬이네요. 스트레스 쌓이네요. 타나토스예요. 건조하네요. 더럽지 않아요. 머리 감았어요. 제 여자친구는 바게트 빵을 좋아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쇼콜라 빵을 좋아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선빵을 좋아했어요. 선빵? 아, 이 발자국이 맞은 거예요? 앞이고, 그럼 이 발자국이 어디까지 있나요? 여기까지 와요. 480이에요? 더 커요. 대단하네요. 제 여자친구는 이종격 투기 선수 효도로 선수를 좋아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이종격 투기 선수 추성우 선수를 좋아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이종격 투기 선수예요. 32전 31승 1패. 1패는 누구한테? 제 엄마요. 엄마가 싸움을 잘 쳐요. 누구 닮았나요? 저 닮았어요. 이해가 확 되네요. 제 여자친구는 소주를 좋아해요. 제 여자친구는 맥주를 좋아해요. 제 여자친구는 매주예요. 푸른 곰팡이가 낀 네모난 얼굴이에요. 아, 얼굴이 요만하나요? 아니요, 냉장고 박스만 해요. 네모네요. 제 여자친구를 보면 항상 키스. 제 여자친구를 보면 오, 지저스. 제 여자친구를 보면 오, 맘모스. 오, 어, 왜 그래? 내 여자친구가 다가오나 봐요? 지진 아닌가요? 건조하네요. 네. 타나토스 진정해. 타나토스 진정해. 올라와. 올라와. 균형을 잘 못 잡아요, 타나토스. 항상 피곤에 지친 그녀를 위해 이벤트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항상 그녀의 머리를 감겨줬었죠. 어, 들어왔어? 일로 와. 오늘 고생했는데. 가만히 있어. 머리 감겨줄게. 아, 왜 그래? 찬물이었네. 미안. 여기 머리. 어, 우리 비누가 안 묻혀지지? 샴푸가 머리를 안 감나 보구나. 어, 그래. 눈, 코. 웃지마 너는. 제 여자친구는 어깨가 많이 뭉쳐서 오일 마사지 이벤트를 해주곤 했답니다. 자기야, 어깨가 많이 뭉쳤네. 내가 오일 마사지 해줄게. 부드럽네 자기야. 자. 변태냐? 변태? 변태야? 더 세게 때려줘. 미안해. 가지마. 저리 가. 그게 뭐야? 저는 제 여자친구의 발을 씻겨주곤 했어요. 아, 지금 스타킹을 내리는 건가요? 발목량 말이요. 발이 도대체 얼마나? 비켜봐요. 양말이 부대자루예요? 아, 등 마사지죠? 아니요, 복숭아뼈 닦고 있어요. 아, 이제 등이군요. 예, 맞아요, 등이에요. 예. 발등이요. 발등. 발가락 좀 잡아봐요. 여기요? 예, 이거 벌려봐요. 그냥 저기요. 꽉 잡고 있어요. 예.
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발 마사지 하고 있어. 건조하네요. 옥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아예 그만. 아 재밌어요? 네. 어때요 그냥 한 시간 이거 흔들까? 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이걸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서바이벌입니다. 음악 프로 보시면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서바이벌 프로는 많잖아요. 근데 개그는 그렇지 않다고. 재미가 있든 없든 내가 여기 보러 온 이상 봐야 되고 내가 TV를 켠 이상 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말자. 재미없다고 보기 싫다고 하면 우리도 그만두자 해가지고 만든 코너입니다. 자 우리 배우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코너를 할 건데 좀 전에는 끝까지 다 봤잖아요. 이 코너는 달라요. 아 나 저거 재미없어 보기 싫어 그럼 어떡해요? 흔들면 돼요. 자, 이렇게 흔들면 알아서 공연하다 말고 들어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들어가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게 방송이라고 봐주지 않는 모습. 쟤네가 한 4분 30초 정도 짜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싫다면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빨리 끊겠지 우리도 몰라서. 지금 저기 뒤에 우리 PD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다음 방송 때 50분만 방송 나갈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코너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원 후보 이환호입니다. 아, 뭐,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박수 친구야? 박수. 이 친구는 이런 거 익숙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나와서 지금 되게 당황했는데 자 이거 박수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쳐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킬 수 있는 공약 지키고 싶은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어려우셨죠? 네. 많이 힘드셨죠? 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물가로 나가자. 이게 뭐야 이게? 예, 예, 여러분들 기분 언짢으실 것 같아서 바로 세 번째 코너 하나들. 아, 이 사람 나오자마자 왜 나왔어? 아 저기는 왜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저희는 바로 자르고 저희도 기회 한 번만 줘. 기회를 줘요. 기회 줘요? 아 네. 이렇게 동정으로 가는 프로가 아닌데 진짜 한 번만 줘요? 네. 좋습니다. 되게 좋아해. 지금 되게 좋아해. 자, 박수 주세요. 하이, 오네가이시마스. 원수 데스! 이야! 우와! 호야! 호야! 저희 잘릴 줄 알고 여기까지만 짰습니다. 잘릴 줄 알고 여기까지만 짰다고요? 이게 답니다. 이거 이게 아, 네. 아 오늘 근데 너무 끝까지 봐서 당황했어요, 애들이. 여기까지 짰는데 잘릴 줄 알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좋습니다. 이 프로, 이 코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마지막 코너,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 코너 20분 짜왔는데 벌써 마지막 코너. 박수 주세요!
했냐?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지? 근데 또 오토바이를 타. 아니다.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를 잘못 가르친 이 선생님 잘못이다. 광희 잡아. 예. 선생님을 쳐라. 선생님 쳐라. 또. 선생님. 어? 이렇게요? 그렇게. 좋았어. 자 동민이. 네. 잡아. 선생님 못 때리겠어요.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쳐. 선생님 못 때리겠어요 정말. 동민아 장난치지 말고 쳐. 괜찮다. 선생님 못 때리겠지. 동민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죄송합니다. 다시 오시오. 선생님 아, 보고 쳐야지 동민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넘어가. 네. 넌 뭐야? 너 왜 치마 입었어? 저 여자예요.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 너 야야야 너 왜 자꾸 때려? 제가 다른 애들보다 잘못한 게 많아서요. 이래 넘어가. 죄송합니다. 자 영신이. 선생님 아, 김영신 마지막이다. 아 선생님 이완하면 됐습니다. 아니, 선생님 약한 소리로 빨리 쳐. 꺼 왜 끈 왜 또 네가 쳐? 담배 핀 것도 생각나서요. 이래 너 나가 나가. 넘어가. 죄송합니다. 김영신 선생님 확실하게 하자. 와라 남자답게 가자. 영신아 영신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남자답게 갑시다. 그래 좋아 좋아 아주 좋다. 와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 아 그래 자 너 이제 오토바이 탈 거 안 탈 거야? 안 타겠습니다. 아 탈 거 정신 못 차렸지? 엎드려 내 차례야. 엎드려. 선생님, 선생님! 잘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끝까지 본 코너는 이게 처음이에요. 저희는 가장 재미있었던 팀에게 저희는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떤 선물이냐?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까지도 재미있게 배웅하라는 의미에서 가시는 길까지 계속 재밌으라고 배웅을 할 거예요. 이 의상 그대로. 자, 이 의상 그대로. 네. 자, 이 의상 그대로 이렇게 좋습니다. 자, 밖에 파카 안 입을 거예요. 옷 입고 할 건데 지금 이 팀은 대사 한마디 없었는데 왠지 1등 할 것 같아서 이쪽 팀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이 가장 재미있었다? 박수! 자, 아쉬워. 이 팀이 제일 재미있었다? 박수! 아,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자, 이 팀이 가장 재미있었다? 박수! 자, 좋습니다. 자, 이쪽 팀이 1등을 했고요. 이 의상 그대로인데 첫 번째 의상이 좋아요? 이 의상이 좋아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의상 그대로 여러분들 가시는 길 밖에서 인사하고 있을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돌아온 알까기 지난 군수배 이장님 알까기 대회 아나운서 김예솔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대구 펼쳐집니다. 오늘도 대한 알까기 협회 최양락 프로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들 하시지요. 최양락 프로 구단입니다. 알까기 사실 우습게 알았어요. 쉬울 줄 알았어요.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까보니까 뜻대로 안 되더라. 세상에서 알까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는 하여튼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다시 알까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에 업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싸면 깔수록 즐거운 국민오락 알까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까기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최양락의 돌아온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색 대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남녀 이장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녀 성대결. 네. 네. 남녀 성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접할까기 접어주는 거지요. 아무래도 이제 파워면에서 기량면에서 여성분들은 절대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에너지가 힘이 좀 남자보다는 못 미치니까. 네. 여성분들은 열알. 남자 이 기사들은 이제 총재대로 8알. 네. 이런 식으로. 네. 배우자. 오늘 기록과 게시에는 조형진, 박혜리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남녀 성대결. 네. 이 돌아온 알까기에서는 최초의 여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네. 환영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동안이신데요. 예. 5학년 5반에서 6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네. 3학년 2반 정도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님이 이에 맞서는 문철용 3단은 어떤 분이신지. 네, 문철용 아마 3단은 술과 담배 또 노는 게 특기인 분입니다. 제가 이 돌아온 알까기 하면서 이장님들의 공통점은 이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는 거. 네? 술을 애주가시군요. 지금 68세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네? 구곡마을이죠. 구곡마을에서는 가장 젊은. 네. 가장 젊은이에요. 가장... 예, 철룡아. 그 안에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예,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심부름, 찬심부름 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죠. 홀이냐 짝이냐. 자, 어떻게 됩니까? 홀 같지요? 여기서? 홀입니다. 아, 홀이군요. 맞춰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철용 3단이 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점순 2단이 백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포석이죠. 네. 포석을 보면 성격할 수 있어요. 가지런히. 권점순 2단은 성격이 올바르고 말이죠. 대나무, 별명이 대나무입니다. 두 분의 포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예, 좀 다르지요. 네. 예, 기풍의 차이지요. 거의 뭐 띠동갑입니다. 띠동갑. 그렇죠? 자, 문철용 3단. 그렇습니다. 너무 뜸을 들이다 보면 장구 끝에 악수 나온다고 말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꽤. 권점순 여사. 그렇게 한 밤에 왜 저러나요? 네. 네, 진지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들떠 있어요. 왼손. 저 히트 이득. 왼손. 저 히트 이득 가능합니다. 이따. 왼손. 저 히트 이득 가능합니다. 이따. 하나 할 정도. 너무 잔인하다. 하나 할 정도면 뭐 충분하다. 역시 더 정을 우선시하는 분이라서. 성공했습니다. 권점순 2단. 성공했어요. Congratulations. 이야, 절묘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 갑자기 저 뭡니까? 예? 깻잎 향을 맡지요? 약간 변태스럽습니다만은. 예? 왜 점잖지 못하게 이장님이 저 깨... 맞아. 네? 문철용 그 삼당리 구곡마을의 특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깻잎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네? 사실 야구 선수들 그 로지백이라고 이렇게 송진 투수들 이렇게 던지면서 그 살짝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네. 뭐 알까기에서는 지금 뭔 일 있었습니까? 자살. 네, 급해요 저렇게. 이 설명하는 사이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네, 권점순 2단. 오늘 좀 안 풀려요. 네. 좀 제대로 까는 게 없어요. 아직까진. 네. 이 문철용 3단은 지금 뭐 드시고 낮술을 드시나요? 설마 낮술은 아니겠지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네. 포도즙. 저 두 점을. 네. 저 두 점을. 네. 1타 2득입니다만 본인 것도 희생을 하면서 희생타. 네?
오, 그래도 좋은 작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 한 점 차이죠? 예. 이 처음에 두 점으로 출발했다가 한 점, 이제 한 점으로 따라왔습니다. 네. 권점순 이장님이 뭘 드시고 계신데요? 아, 저 한과. 뭘 먹어도 되는 건가요? 권점순 이장님, 네,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말만 안 하면. 근데 이제 권점순 이장님은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대국전에 식당에서 왔는데 많이 드시던데 거기 또 이렇게 우적우적 그거 보세요. 네? 이 권점순 여사 뭐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참 노래 흥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노래도 참 잘하신다고 그래요. 네? 여기서 노래 한 소절 들어볼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대만이 정말. 아니, 거기까지 해야죠. 언제까지? 네? 지금 노래 자랑 나왔나요? 한 소절만 안 했더니 그냥 끝까지, 2절까지 할 태세인데. 어쨌든 노래는 참 잘하시네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자, 이제 중반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저 중앙에서, 응수타진, 어떻게 할 거냐? 네. 깔테면 까봐라. 네? 유혹이지요. 네. 아직까지 권점순 2단이 하나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한, 네, 그렇습니다. 성공했나요? 까셨네요.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군요. 와. 이야, 네. 자, 문철동 상담. 갑니다. 시, 자! 아, 그럼 천만 다행입니다. 안 빠지게 다행입니다. 성공하게! 와! 성공하게! 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나 권점순이야. 한때 까봤어. 뭐 이런 식의. 네? 성공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두 점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두 점은 큰데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문철용 3단님 10초 남았습니다. 아! 늘 얘기합니다만 저게 아마추어의 단점. 10초 남았을 때 좀 여유 있게. 하나, 둘, 셋, 9배, 8배 해도 충분한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예.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자. 애매하네요. 지금 어디를. 그 자세가 안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몸이 또 무거우셔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전용 3단님, 10초 남았습니다. 과연, 와! 과연, 와! 성공했습니다! 와, 이번엔 깨끗한 한수. 멋진데요, 철룡 3단. 괜히 3단이 아니야. 자네는 2단 아닌가? 네. 고수의 한수. 고수의, 네? 매력. 좋았어요. 한 점 차이. 이야, 권점순 2단, 이 소녀 같죠? 헤어밴드 패션. 헤어밴드 패션. 성공했습니다. 네. 오, 시원시원한데요. 네, 문철용 3단. 와! 이거 보세요. 정확합니다. 자기 RR은 그대로 있고 상대할 만한 가격하는. 네. 저 수는 프로의 냄새가 나는 네, 멋진 수였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한 점 유리하면서도 당황하는 권점순 2단. 네? 와, 참 애매하죠. 위치도 그렇고, 네, 그런 정도. 이제 다음 수를 보겠다. 네? 이번에는 건너뛰고. 네. 그렇죠? 거기서 와! 거기서 와!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 자, 이렇게 되면 2대2가 됩니다. 야, 이거 피 말리는데요? 네?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점수 씨 점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손에도 땀이 나고. 자, 긴장하지 말고. 아이야! 자, 긴장하지 말고. 자, 평소 시 그렇습니다. 다시 나는 뭐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네? 와, 오빠만 해? 아이야. 저도 이럴 수가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실력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네? 홍일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야, 저 자세 보세요. 한 건 했다. 아, 떨렁한 점 외로워 보이지요. 네? 그 우상 귀에 있는 그 어쩌? 네. 10초 남았습니다. 엎친데 더 충격으로 초 있게 몰리고. 둘. 네. 셋.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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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했지 왜 거기로 기어 들어갑니까? 네. 피해도 여기서 슬부스 띄우라요. 어. 띄울 것 같습니다. 조짐이. 권점순 2단 띄우는 게 나아요. 여기서 양보하다가는 오히려 네. 역전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타! 아! 결정타! 아! 결정을 안 했더니 자살을 하네. 이런 내가 왜 이러는지 말로 다리미 빠져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 마지막까지. 네? 와, 이거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경기입니다. 지금 마을의 주민분들은 이 대국 실황 보면서 얼마나 야 응원하면서 말이죠.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렇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대국만 봐서는 전용 3단이 제대로 정석 플레이에 가깝고 상당히 실력이 출중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와, 봐주기 없어요.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자, 오늘 대국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철용 아마 3단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유격 훈련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관은 여러분들의 하는 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교관을 악마로 만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악! 목소리 봐라. 알겠습니까? 악!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유격 훈련관 우리는 하나다라는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하나에 앉으면서 우리는 둘에 일어서면서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좋습니다. 유격 체조 실시하겠습니다. 1번 교육생 위치로! 1번 교육생 위치로! 1번 교육생 유격체조 준비! 준비! 교관의 구령에 맞춰서 4회 실시하겠습니다. 4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일어나! 일어나!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다음! 2번 교육생 위치로! 2번 교육생 위치로! 2번 빨리 나와라. 2번 교육생! 2번 교육생! 어디 갔다 왔습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왔습니까? 저 방금 들어왔다가 나왔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립니다. 1번 교육생이 한 거 잘 봤습니까? 당연하죠. 줘? 당연합니다. 다 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유격체조 준비. 준비! 마찬가지로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일어나! 일어나! 잘할 수 있으면서 왜 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기꺼지 않습니다! 악! 2번 교수 들어가! 들어가! 다음! 3번 교육생 위치로! 3번 교육생 빨리 튀어나와라! 빨리 튀어나와라! 3번 나와라! 나와라 하세요. 다리 아프다! 좋습니다. 군대는 연대 책임입니다. 아. 3번 교육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3번 교육생! 왜 안 나오고 이제 나옵니까? 아까 왜 안 나왔습니까? 두 번이나 나왔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안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 나왔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알겠습니까? 악! 이 자식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 하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악! 정신 차립니다. 알겠습니까? 악! 좋습니다. 3번 교수님 하나에 앉으면서 우리는 둘에 일어서면서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혼자다! 하나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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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립니다. 알겠습니까? 나 하나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다. 달랑 나 하나다. 달랑 너 하나가 아니야. 저놈들과 네가 하나가 되는 거야.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훈련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오늘은 대대단위 훈련이기 때문에 총 500명 있습니다. 500명? 500명 어디 있습니까? 벅지 부리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전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같이 훈련받는 전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인다잖아! 보인다고? 보인다! 보인다고? 째려보지 않습니다! 눈 착하겠다! 눈 선하겠다! 착하게! 좋습니다. 3번 교육생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세 번째라도 잘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아. 유격체조 준비! 준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하나! 둘! 어 신발끈 안 풀렸어! 그만! 그거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해보십시오. 엄청 힘듭니다. 누가 보면 혼자 다 한 줄 알겠어? 예, 기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정신 차립니다. 알겠습니까? 악! 좋습니다.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류탄 훈련입니다. 수류탄 훈련에 앞서서 1번 교육생 위치로! 1번 교육생 위치로! 1번 교육생은 앞에 준비된 수류탄을 듭니다. 앞에 준비된 수류탄을 듭니다. 수류탄 발로 차지 않습니다! 수류탄 굴러갔잖아. 그렇지. 수류탄은 아주 위험한 무기이므로 조심스럽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들어올립니다.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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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중하게. 그렇지. 신중하게.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작은 동물 다루듯이, 작은 동물 다루듯이 천천히 들어오란 말이야. 조련하지 않습니다! 계란을 들듯이 조심스럽게 들라고. 계란 들듯이. 그래 계란처럼. 계란처럼. 계란이다 생각하고서 목 풀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악. 자 현재 30m 앞에 적이 매복한 상황입니다. 30m 앞에 매복한 적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예. 목소리 봐라 적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적에게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수류탄 투척. 그렇지! 잘했습니다! 이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1번 교육생 들어가! 들어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 다음! 2번 교육생 위치로! 2번 교육생 위치로! 장난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기어 오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뭘 이러지 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하는구만. 너 말고 2번 교육생을 데려오란 말이야. 제가 오늘 2번이고 좀 있으면 500번까지 다 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500번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500번 안 보이십니까? 500명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 뒤에는 우리 전우들이 안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잖아. 안 보여? 안 보인다. 째려보지 마. 째려보지 마. 눈 착하게 착하게 선하게 활짝 웃어. 웃어. 좋습니다. 자 너 말고 다른 사람 진짜 2번 교육생을 데려오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너무 늦지 마음대로 아닙니까? 뭔 소리야. 앞에 2번 교육생 있으니까 데려와. 2번 교육생
여기 앉아있었습니다. 뭐하고 있나 이번 교육생? 이번 교육생 박수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가방을 이거 누가 훔쳐갑니까? 왜 주문합니까? 이거 수통입니다. 수통. 아, 수통입니까? 네. 이게 못마른 스타일이어서 수통. 뭘 내야 또. 애들이 잘 받는구만. 자, 날씨 다 샀습니까? 2번 교육생, 네. 1번 교육생이 한 거 잘 봤습니까? 네. 목소리 봐라, 잘 봤습니까? 네. 말 끊지 않습니다. 네. 짜증내지 마. 아니야. 짜증내지 않습니다. 네. 자, 앞에 준비된 수류탄을 듭니다. 작은 동물 다루지 천천히 들어올려야지. 세수해? 세수하. 물 뜯는 줄 알았잖아 지금. 정신 차려. 자, 천천히. 천천히. 그 새는 뭐야? 새. 새 말고 앞에 수류탄을 들란 말이야. 좋습니다. 자, 수류탄을 들었습니다. 현재 30m 앞에 저기 매복한 상황입니다. 네. 저기 보입니까? 네. 목소리 봐라. 저기 네. 보입니까? 나, 네. 매복한 저기 어떻게 보이나? 야, 거짓말해 진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못된 거면 돼가지고. 진짜 새 말고 수류탄 들어. 야, 새. 안 보입니다. 보여야지. 보입니다. 자, 30m 앞에 저기 매복한 상황입니다. 네. 저기에게 수류탄을 던집니다. 수류탄 도착. 뭘 던진 거야? 핵 폭탄이 나왔습니다. 핵 폭탄을 던지면 어떡하나? 뭘 던진 거야 도대체? 자, 아주 훌륭합니다. 2번 교생 박수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핵을 던졌습니다. 핵을. 이 안에 든 게 핵이었다. 인민군인 줄 알았습니다. 인민군이라니. 정신 차려. 자, 이것으로 오늘 훈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발생. 적 200명이 위병소를 향해 접근 중이다. 총환 전투 배치. 당황하지 마. 상황이다. 도망가야 상황이다. 당황하지 마라. 뭘 당황? 200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겐 수류탄이 있다.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수류탄 들어. 수류탄. 전방의 적을 향해 수류탄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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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병소. 투척. 투척. 변화시 모양. 투척.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혼자다. 제 와이프예요. 예. 예, 이게 제가 창을 직접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유학을 하도 오래하고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좀 이해 좀 해. 한국말 해봐. 오마이갓! 노노노! 조금! Yes. 조금! 그 제가 가르쳐줘도 한국말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또 오늘 우리 와이프가 나랑 같은 무대에 쓴다고 선물을 또 준비를... 예, 그래. 예, 좀 봐. 이 꺼부랑이 아이씨 아이고 와이프가 선물을 또 줬어 야 이게 그냥 오마이갓 자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노래로 여러분께 선물을 줘야지 아이고야 자 가자 이번 노래는 I just go to say I love you I love you 자 love you. 가자 Let's go Play Now, Here we go yeah. Don't you say To say love pl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화를 받습니다의 김광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 이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주부들의 이 전화 제보를 받고 싶습니다. 과연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대의 전화 789-3200, 3201, 02, 03, 4, 5, 6, 7, 8, 9 모두 10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명절 후유증 어떻게 푸십니까? 전화를 생생하게 주십시오. 789 3200 01 2345678 9 모두 10대의 전화 10대의 전화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개그쇼 이름하여 목욕탕 개그쇼를 시작합니다. 점심부터 이 개그의 창시자이자 주인공인 김동하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지금부터 거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작품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되셨나요? 네. 박수. 자, 그럼 곧바로 목욕탕 작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 목욕탕에서 떠온 물이 있습니다. 자, 부어주세요. 자, 첫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박수 주세요. 아, 좋아하시네요. 아, 예, 여기 예. 또 안 하면 아쉬워하니까 같은. 아, 두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이제 거품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을 내기 한 도구, 거품 생성기가 있습니다. 샴푸죠? 아,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준비됐나요? 아, 제. 아, 준비 끝났습니다. 아, 준비 끝났습니까? 네. 자,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Everybody say,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just do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ne more time. 어? 태양! 태양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세이돈! 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아, 아니야. 백험! 백험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야자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태백산맥입니다. 예.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왜 태백산맥이죠? 잘 보세요. 예. 야호. 야호. 메아리가 들리네요. 그럼요. 야야. 왜왜. 매력남. 미친놈. 자, 다음 작품 볼까요? 가야죠.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선생님. Everybody say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Just do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ne more time. 뽀로로요? 뽀로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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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요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나 뽀요요예요, 뽀요요, 뽀요. 크롱. 어, 크롱이네. 크롱, 크롱. 크롱 아니요? 크롱. 어? 어, 들린다? 어, 크롱. 들린다. 크롱, 크롱. 애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 저 선생님. 네. 또 가봐야죠, 한번 힘차게. 또 가봐야죠. 네네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선생님. Everybody say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Just do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Pass it.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h, pass it. One more time. 다들 성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돼. 네. 정몽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원빈? 원빈? 아닙니다. 강동원?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뻔한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힌트 없나요, 선생님? 힌트? 힌트요? 예. 이렇게 하면 널 가져주세요. 그래서 최민수! 이렇게 하면 너희가 웃을 거라 생각했어. 내 개그니까. 이게 바로 디테일. 자, 여기서 또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응용 작품이 또 있습니다. 예. 비광입니다. 비광입니다. 미친놈. 아, 그만 좀 하지.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선생님. 네네. 그럼 또 다음 작품을 만나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나 이제 못하겠어. 나 이제 가겠습니다. 아, 선생님.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했던 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락의 돌아온 알까기. 지난 군수배 이장님 알까기 대회 그 네 번째 대국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양락 프로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색 대결이었지요. 좀 전 대국 말이지요. 네. 이 남녀 성대결. 야, 그러나 한 채 양보도 없었어요. 네. 정말 치열한. 종이 한 장의 실력 차이라고나 할까요? 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죠. 네. 네. 권점순 2단과 문철용 3단이 네.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문철용 3단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역전승이지요. 예. 네. 저발각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뒤집었습니다. 이게 알까기의 세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 몰라요. 까봐야 알아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대국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대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연배가 비슷한 연배 대국, 라이벌의 대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단 대 김용태 2단. 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심을보 3단입니다. 동향면 학선이 봉곡마을 이장. 그 살기 좋다는 봉곡마을 이장. 인상도 참 좋으시죠? 네. 심을보 3단은 알까기 못한다고 3번이나 튕겼다고 합니다. 튕기는 맛이에요. 이장님의 어떤 권위와 채통이 있는데 저런 분이 무섭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용태 2단. 한 살 차이네요.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면 뭐 사실 뭐 거의 뭐 친구 뻘입니다만은 화통하고, 네? 뭐 비슷합니다.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 흥이 많은 이장. 마을의 특산물로는 딸기 그리고 사과즙이 있습니다. 네. 저 딸기. 어우, 딸기. 어우, 먹고 싶네요. 딸기. 예쁘네요. 이거는 그냥 이야, 딸기 말이지. 네? 건배하고 먹을까요? 예, 건딸기. 네. 와. 녹네요. 딸기가 녹은 거 처음. 이게 두원 마을에 딸기. 어우. 대단합니다. 자, 비슷한 연배의 두 대국자. 뭐 그건 그거고 이 알까기 승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기록과 게시에는 조형진, 박혜리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게시원은 밥도 안 먹어요. 이슬만 먹고 살고 몸매 유지를 위해서. 예솔 씨는 뭐 그거 다 먹지요? 아니요. 그럼요. 저는 이슬하고 딸기만 먹고 살아요. 가소롭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놓고 무슨 딴소리야. 치매가 왔나요? 아니, 저랑 같이 먹었잖아요. 아, 참. 자, 선을 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홀짝으로 네, 홀짝입니다. 가르게 됩니다. 자, 둘, 둘, 홀. 맞춰주셨어요. 네. 김용태 2단이 맞췄기 때문에 흑이 되겠습니다. 자, 포속 들어가지요. 네. 8알씩입니다. 8알. 대국 시작됐습니다. 네, 김용태 2단 중앙으로. 조금 모자를. 네. 네. 바로 뭐 망설임이 없네요. 두 대국자는. 네.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네. 가볍게 툭 쳤는데 그 정도로. 맞아요. 힘들 거 없습니다.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것도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만은 무수한 연습과 노력. 네. 방향성이 조금 옮겨. 굴러온 돌, 굴러온 돌을 그냥 가볍게. 과연, 고민스러운데 그 애매하면 그거 무시하고 말. 같이. 네. 그 백은 말이죠. 처음에 그 보석은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 와! 정확합니다. 강타. 제대로 맞았네요. 이야, 이게 원세다게. 네. 지금 김용태 2단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심을보 3단. 네. 자살이지요. 자살이지요. 참 오늘 알까기 안 되네요. 야, 망연자실. 흔히도 야, 너무 안 된다 이런 표정인데. 야, 가차 없어요. 야, 가차 없어요. 그렇습니다. 막 갑니다. 네? 네? 김용태 2단. 뭐 거침이 없습니다. 앞서고 있으니까. 예. 월등히 앞서고 있으니까. 김용태 2단은 컴퓨터 바둑 아마 4급이라고 하네요. 우와! 4단이 아니고 4급? 4급. 네, 4급은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아, 큰 자랑거리는 아니지요. 네. 대국은 대국이고, 알까기는 알까기고, 서로 이렇게 나눠 드시지요. 저게 뭔가요? 네? 사과즙. 이 사과 좋지. 최고라고. 본인 맛가림이 나세요. 지금 그거 최고,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심을보 3단은
목수 생활을 무려 25년간 하셨어요. 목수 우와.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짱! 짱! 짱 생활을 25년 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슬하의 뭐 자녀분들 중에도 뭐 예? 막내 따님이 그 뒤를 이어서 맞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대목수 자격증을 대목수입니다. 그냥 목수가 아니에요. 우와! 대단한 뿌듯하시겠어요. 네. 여자 대목수입니다. 짱 아니면 취급을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신이 좋아할까요? 저게 뭡니까? 네? 세열, 회색이 짙어지는 시물복 이장님. 그러나 뭐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기권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 딱 세알밖에 남지 네. 않네요. 세알입니다. 딱 세알밖에 아닙니다. 세알이나 남았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 아!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 아! 안 되네요. 이 안 되는 노래입니다. 반대의 경우. 인정 사정 없지요? 인정 사정 없지요? 여기서 끝내겠다! 그렇습니다! 이야, 투알.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네. 빠졌다 가는 데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용태 이단은 귀농하고서 네. 2년 동안이나 백수로 아주 좋은 시절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시원하게 긴 시간 2년이면 24개월 노는데 아주 도가 텄겠는데요? 네. 아, 참 기운이 빠지지요. 이리가 네 그거래도 어떻게 저 지를 아유 참 또 재수도 더럽게 없네요. 그게 또 떡이 됐네요. 네? 아, 저 자사야 드문 경우입니다. 회계의 실수, 너무 승자의 여유, 저러다가 칠 수도 있어요. 너무 아래 함부로 까는데요? 김용태 2단. 네. 아. 네. 네. 아. 이럴 때 신중했어야 되는데 또 너무 성의 없이 네? 아, 비슷한 애인데요? 네. 아, 또 자살 막 갑니다. 아, 오늘 에휴, 네. 뭐 거의 끝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큰일입니다. 네. 자, 하늘 마지막에! 오! 그래요, 칠 땐 치더라도 저 하늘, 중앙에 있는 저 흙 한 점은, 네? 마을의 명예가 있지요. 좀 처리를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요. 네? 신중합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안타깝네요. 네. 하나 남았는데 참. 김용태 2단 끝내. 김용태 2단 끝내기 들어가나요? 그러나 꽤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네? 꽤기 나왔습니다. 헐 그래요. 그렇게 슬슬. 이 손님 실수 유발하는 것도 좋은 작전이에요. 지금 뭐 공격 하나를 성공해봤자 2대 1이니까 이럴 때는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게 정석입니다. 정석이지요. 무리하게 뭐 공격할 필요 없고 네, 이제 네, 좁혀나가지요. 아하, 저럴 필요 없는데 다시 한번 뒷공문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자세는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나 그러나 큰일 날 뻔했죠. 저거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저 한 점은 처리하고 일단 실물부 3단. 네. 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 상실. 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2단은. 자, 끝내겠지요. 자, 이제 끝내고 연습 준비하자. 자! 자, 이제 끝내고 연습 준비하자. 자! 와! 자! 와! 와! 그러나! 이야, 작전이! 자! 와! 와! 그러나! 이야, 작전이 서서히 말려 들어가는 김용태 2단! 예, 이거 몰라요. 네. 그러면 다시 공격할 필요 없고. 네. 아까대로 이제 중앙쪽으로 이렇게. 네. 예. 여기서 타진이죠. 그렇습니다. 이 방어 작전. 네. 자. 심을보 3단. 힐끔힐끔 저 눈치 볼 거 없어요. 아! 호랑이 굴로. 어? 뛰어 들어간 셈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어. 여기서 완전히 먹잇감이 된 거죠. 네. 여기서. 그렇지요. 아, 자 여기서 동반 자세를 못 같이 죽자. 아, 어. 자신이 없네요. 몇 번 네? 실수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15부 3단이 저걸 공격해야 됩니다. 아, 어.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어요. 아. 조차세가 약간 삐딱합니다만은 오! 어. 조차세가 약간 삐딱합니다만은 오! 어. 드디어 찬스인 것 같습니다. 자세가 나옵니다. 심을보 3단 힘내라 심을보. 네. 갑자기 제가 약간 뭐 상관없습니다. 두 분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아유 참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아유 참 떡이 됐죠? 네. 네, 떡이 됐습니다. 심을보 3단 차례인가요? 어, 심을보 3단 차례였군요. 네. 깔템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논개타법으로 한번. 예. 습니다. 참나. 네. 어, 네. 또. 안 그래. 안 그래. 계속. 어, 와, 끝났습니다. 역시. 아. 이렇게 해서 아, 도망가는 거에 한계가 있군요. 김용태 2단의 승리. 와.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군습의 이장님 말까기 대회 그 네 번째 대국은 김용태 아마 2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대국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시민이 뭐하노? 가면 벗어라. 아이, 놀래켜드리려고 했는데. 가면 벗어라. 아니, 가면 벗으라고. 아이, 장난해. 가면 이거 벗으라고, 이거 벗으라고, 이거 벗으라고. 환장하고 슈! 아이, 앉아봐라. 옥심이, 우리 날도 추운데 오랜만에 굴국밥에 소주나 한잔하러 갈까? 에이, 저 굴 비려서 못 먹어요. 내장탕이나 먹어요. 환장하고 슈! 아니, 그 내장탕은 안 비리나? 야,
아이스다이. 병태 씨, 응? 그 얘기 들었슈? 뭐? 서울에 63층짜리 아파트가 생긴대요. 그게 진짜가? 뻥이에요. 뻥 좀 치지 마라 내한테. 알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뭐?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가는 그런 기차가 생긴대요. 아, 그 진짜가 그게? 뻥이에요. 네, 내한테 한 번만 더 뻥치면은 땡콩 맞는다. 알겠어요. 그럼 병태 씨도 저한테 이제부터 거짓말하면은 땡콩 맞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병태 씨. 와. 병태 씨 지 말고 지금까지 여자 몇 명이나 만나봤슈? 두 명. 세 명. 오호. 여덟 명. 대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만나봤슈? 아 그러면은 혹시 미니 몇 킬로고? 48kg요. 대라. 네. 빨리 때려요. 아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옥심이 내가 어찌 때리노? 아니다. 못 때린다. 아유. 지가 그렇게 좋아요? 당연하지. 나 우리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때리라. 환장하겠슈. 아이 명훈아. 병태. 아이고 오랜만이네. 야 이런 데서 다 보네. 잘 지냈나? 어 잘 지냈지. 요즘 뭐 하는데? 어 나 군대 갔다 탈영해가지고 아니 제대해가지고 지금 나왔어. 아 그래. 어. 야 어? 너 아우 어, 화내졌다. 누구야? 야 맞지? 맞잖아. 아, 맞잖아. 갈수록 짙어져가 뒤돌아 서 있거라. 왜요? 어명이다. 아 진짜 병태 씨 친구 소개시켜 주세요. 저 병태 다 몰라 다 몰라 그 입 다 몰라. 병태야. 어. 나 갈게. 다음에 술 한잔 하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잘 지내고. 조심해서 가. 저 어머니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 가라. 이 가라. 됐슈? 됐슈? 지 집에 갈 거예요. 멀어지지 마라. 됐어요. 위지어서 그래요. 저 갈 거예요. 멀어지라고 명한 적도 없다. 그래요? 응? 병태 씨. 옥심이 사랑한대. 병태 씨, 병태 씨. 어. 앉아보세요. 와. 제가 병태 씨 드리려고 선물 준비했슈. 선물. 병태 씨. 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죠. 짜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이거 초콜릿 아이가. 예 어. 발렌타인데이가 어. 사랑하는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어, 그래. 어 잠깐 잠깐 잠깐. 왜? 아 연인끼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자. 뭐지? 뭐지? 내가 왜 먹었지? 뭐지? 네가 먹었는데? 다시 한 번. 다시. 자 버릇이 돼서 그래요. 자 다시 갈게요. 온나 온나 온나. 뭐지? 뭐지? 내가 왜 또 먹었지? 아니다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에이! 사람이 어떻게 세 번 실수하고 있어요. 자 갈게요. 오케이. 자. 어. 니 뒤진다. 니 일부러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면 니 뒤진다 알겠나? 죄송해요. 안 걸릴 줄 알았슈. 아 병태 씨, 병태 씨. 왜? 이번에 이미연 봐시죠? 이미연? 갖고 있어봐요. 어. 하나. 어. 갈게요. 어, 나. 이미연 봐시죠? 네. 이미연 다 안 해. Go away. 혹시니? 뒤진다. 죄송해요. 안 걸릴 줄 알았슈. 환장하시오. 내 너는 뜨끄다 이거는. 어쩌고 통금 됐뿐네. 혹시 우리 저기 여관 가갖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병태 씨가 미래가 어딨어요? 지금 병태 씨가 앞날이 캄캄해서 좋아요. 한 줄기에 빚이 없잖아요. 아이, 사실 옥심이 내 오늘 마지막 밤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영장 나왔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병대씨,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다, 기다리지 마라.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러 가시는데 씨가 기다려야죠. 옥심이. 병대씨. 옥심이. 니 때문에 가는 기다. 환장하오슈. 저 푸른 초원 위에